네, 오늘 아침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미세먼지가 제주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은 가운데 나오실 때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뿌연 연무까지 나타나면서 출근길 시야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더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20도까지 올라 포근한데요. 낮에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약간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아침 추위가 많이 누그러진 가운데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가을철 산불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간간이 구름만 지나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청주와 광주 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